필라소피는 한자로 철학이라고 씁니다. 피타고라스가 필라소피를 지었다면 한자 철학은 누가 지었을까요? 19세기 일본의 계몽사상가 니시야마네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니시야마네가 처음부터 바로 철학이라는 말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니시야마네가 처음에 쓴 말은 히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쓴 말은 가타카나 히로소이와 한자 히로소이였고 그리고 나서 철학이라는 말을 지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의 탄생 과정을 좀 더 알아보기에 앞서 당시 일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시야마네의 주된 활동 시기는 19세기 후반이었기 때문에 니시야마네는 당시 일본의 격동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니시야마네가 태어난 1829년은 아직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페리 제독이 등장합니다. 1853년 7월에 1차 입항, 1854년 2월에 2차 입항한 페리 제독은 일본 정부의 무력 시위를 벌였고 일본은 1854년 3월 31일에 일미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강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을 한 도쿠가와 막부는 서양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 신문물을 열심히 받아들이며 근대화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 와중에 막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정 복구를 위한 세력이 형성됩니다.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이 1866년 3월 7일에 사초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1867년 1월 10일 제15대 쇼군이자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쇼군직을 계승합니다. 요시노부는 이에야스의 재림이라 불릴 정도로 유능했고 이는 천황 지지 세력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시노부의 쇼군직 계승에 이어 같은 해 2월 13일에 메이지 천황도 즉위합니다. 같은 해 말 막부 세력과 천황 지지 세력 사이에 내전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천황 지지 세력 중 하나인 도사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가 사무라이 사카모토 료마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요시노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1867년 11월 9일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천황에게 권력을 반환하겠다는 표를 올렸고 다음 날인 10일 메이지 천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권력이 막부에서 천황으로 넘어가는 대정봉환이 일어납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대정봉환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권은 계속 자기가 쥘 생각이었습니다. 1868년 일본의 연호가 메이지로 바뀌고 곧 도쿠가와 요시노부 세력과 천황 세력 사이에 무진 전쟁이 터집니다. 약 1년 반 동안 지속된 이 내전에서 도쿠가와 요시노부 세력이 짐으로써 천황의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려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1877년에 일어난 마지막 내전 세이난 전쟁을 치른 뒤 메이지 유신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니시야마네가 산 시대입니다. 이 시기 니시야마네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1639년부터 세국 정책을 펼쳤지만 서양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와는 작은 문을 열고 교류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1811년에 작은 번역기관을 하나 세우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항을 한 이듬해인 1855년에 이 기관을 양학소로 이름을 고치고 규모를 키웁니다. 1856년 도쿠가와 막부는 양학소를 다시 번수조소로 고치고 서양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기관으로 만듭니다. 1857년 5월 니시야마네는 동무 서다 마미치와 함께 번수조소에 조교로 채용되어 일을 합니다. 1862년 니시야마네는 서다 마미치와 함께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났다가 1865년에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네덜란드 유학에서 돌아온 니시야마네는 쇼군 요시노부에게 불려 교토로 가고 1867년부터 거기서 학생들에게 신문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9일과 10일 니시야마네는 쇼군이 있던 교토에서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끝을 날리는 대정봉환을 목격합니다. 메이지 시대를 맞아 니시야마네는 계몽사상가로 활동합니다. 니시야마네는 1870년에 사립학교 유경사를 세우고 1873년에는 계몽학술단체 명육사의 창립회원이 됩니다. 유경사는 영재를 키우는 학교라는 뜻이고 명육사는 명치 6년에 세운 단체라는 뜻입니다. 명육사는 1879년에 동경학사회원이 되고 니시야마네는 제2대 회장을 지냅니다. 이후 동경학사회원은 1906년에 제국학사원이 되었다가 1947년에 일본학사원으로 바뀝니다. 일본이 큰 변혁을 겪던 시기에 계몽사상가로 활동하던 니시야마네는 1897년에 만 67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앞에서 니시야마네가 필라소피를 번역할 때 히철학, 가타카나 히로소히, 한자 히로소히를 거쳐 마지막에 철학이라는 말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들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히철학이라는 말은 니시야마네가 번서조소에서 조교로 일할 때 지은 말입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는 필라소피의 번역말로 이학, 국리학 등이 쓰이고 있었는데 니시야마네는 번서조소에서 같이 일하던 쓰다 마미치와 함께 히철학이라는 말을 새로 만듭니다. 니시야마네는 히는 사랑하다는 뜻으로 사용했고 철은 지혜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히철은 지혜를 사랑하다는 뜻으로 필라소피를 한자 그대로 의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다는 뜻으로 왜 히를 썼을까요? 사랑의 자도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필라소피를 번역한 말 중에 애지학도 있었습니다. 히자를 쓴 것은 주도니의 글 때문입니다.
북송시대 유학자 주도니가 쓴 통서 제10 제약편은 성희천, 현희성, 사희연으로 시작합니다. 이 글귀는 성인은 하늘을 사모하고 현인은 성인을 사모하고 선비는 현인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니시아만에는 희철학을 설명하면서 주도니의 글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현인, 선비가 도대체 필라소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니시아만에가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의 글을 참고했다고 봅니다. 디오게네스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세 이 학문은 지혜라 불렀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현인이라 불렀다. 현인이라 부른 것은 정신적으로 완벽한 단계에 이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그 학문을 닦는 수련생은 필라소퍼 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디오게네스의 이 글과 주도니의 글 사이에 유사성이 보입니다. 세이지를 현, 스튜던트를 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튜던트가 위즈덤을 얻으면 세이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스튜던트는 세이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도니가 쓴 사희연과 유사성을 지닙니다. 즉 스튜던트 사가 위즈덤을 얻으면 세이지 현이 되는데 통세에서 스튜던트 사와 세이지 현을 이어주는 글자가 희입니다. 이것이 니시아만에가 사랑의 자를 버리고 굳이 통서를 언급하며 희자를 고른 까닭이라고 봅니다. 니시아만에는 피타고라스가 필라소피와 필라소프라는 말을 처음 지은 것을 알고 있었고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의 글에도 피타고라스가 필라소피와 필라소프라는 말을 처음 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구나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세이지와 스튜던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만큼 이 추정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한자로 히랍으로 적는 것도 어느 정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희철학의 희가 주도니의 통수에서 따온 것인 만큼 희철학이라는 말에는 서양의 필라소피를 동양의 유학 관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니시아만에가 희철학이라는 말을 버리게 된 동기입니다. 니시아만에는 희철학이라는 말을 1861년과 1862년에 쓴 두 글에서 사용하고는 다른 말로 넘어갑니다. 니시아만에가 희철학 다음으로 쓴 말은 가타카나 히로소히입니다. 니시아만에는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기 약 한 달 전인 1862년 5월 15일 마스오카 린지루에게 쓴 편지에서 히로소히 지학이 성명지리를 연구하는데 정자, 주자의 유학보다 더 낫다는 글을 씁니다. 히로소히 다음에 쓴 말은 한자 히로소히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한자를 비로소비라고 읽습니다. 1863년에서 1865년 사이 어느 시점에 쓴 글 계제문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유학 시절이나 일본으로 돌아온 후 어느 시점에 쓴 이 글에서 니시아만에는 한자 히로소이를 씁니다. 니시아만에가 가타카나 히로소이와 한자 히로소이를 사용한 시기는 필라소피의 적절한 번역말을 찾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학, 국리학, 희현학 같은 후보 용어들이 있었지만 이 말들은 유학을 연상시키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필라소피에서 유학을 배제하려던 니시아만에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니시아만에가 최종적으로 고른 말은 철학입니다. 필라소피의 번역말로 철학을 정한 것은 늦어도 1867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870년 2월에 쓴 복모시서라는 글에 철학이 등장하고 1870년부터 71년까지 사립학교 유경사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글 백학연안에도 철학이 나옵니다. 1873년에 쓴 생성발론에서는 필라소피를 이학, 이론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유학의 일종으로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철학으로 번역한다 고 밝혔습니다. 복모시서, 백학연안, 생성발론은 니시아만에가 출판하지 않고 갖고 있던 글들이었습니다. 철학이 공식 출판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74년입니다. 니시아만에는 네덜란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불려가 1867년에 교토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때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1874년에 백일실론이라는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 책에 철학이라는 말이 정식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니시아만에가 철학이라는 말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다른 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니시아만에의 동무이자 함께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났던 쓰다 마미치는 1874년에 출간한 개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논하다 라는 글에서 여전히 희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886년에는 나카의 초민이 철학책 두 권을 출간했는데 제목이 이학연역사, 이학구현인데서 보듯이 이학이라는 말이 여전히 사용됐습니다. 이학구현에서 나카의 초민은 철학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계속 이학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철학이라는 말이 다른 경쟁 용어들을 제치고 필라소피의 번역말로 자리를 굳힙니다. 여기에는 도쿄대학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1877년에 세워진 도쿄대학은 법학부, 문학부, 이학부, 의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명육사 회원이던 가토 히로유키가 법학부, 문학부, 이학부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교과 과정에 철학이라는 말을 도입하였습니다. 1881년에는 도쿄대학에서 철학사전인 철학자휘를 편찬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1886년까지도 이학이라는 말을 고집하던 나카의 초민도 결국 1901년 1년 유반이라는 글에서 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니시야만의 철학이라는 용어에 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본성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사물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또 지혜는 신만이 지니고 있고 사람은 지혜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절대로 사물의 본성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막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지혜에 가까이 가기 위해 신을 닮기 위해 지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필라스피, 즉 지혜를 사랑하다는 말은 피타고라스의 이러한 생각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니시아마네가 필라스피를 철학으로 번역함으로써 피타고라스가 의도한 바가 살짝 틀어집니다. 필라스피라는 말에는 지혜는 사람의 영역 밖에 있고 사람은 그 지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간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말에는 지혜를 향해 간 사람들의 행위를 모두 하나로 묶어 학문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필라스피가 지혜에 초점을 맞춘 말이라면 철학은 그런 사람들이 남긴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니시아마네는 희철학에서 희를 뗌으로써 유학과 결별했지만 학을 붙임으로써 피타고라스와도 결별한 것입니다. 니시아마네가 지은 철학이라는 말은 이웃나라 청나라와 조선으로도 퍼져나갑니다. 중국에 필라스피가 소개된 것은 명나라 때부터입니다. 명나라 말에 이미 많은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는 1623년에 출간한 서학범이라는 책에서 비록소비지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밖에도 명나라 때 필라스피를 나타낸 말로는 비록소비아, 비라소비아가 있었고 의역한 말로는 이학, 성학, 애지학 등이 있었습니다. 근대로 와서 니시아마네가 지은 철학이라는 말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청나라 관리 황준원의 공이 큽니다. 황준원은 우리에게 조선 책략을 쓴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준원은 1877년 11월부터 4년 동안 주일 참찬관으로 일본에서 근무했습니다. 1877년은 일본의 도쿄대학교가 설립된 해이기도 합니다. 황준원은 이때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1887년에 일본 국지 40권을 완성하고 1895년에 출간합니다. 일본 국지 제32권에 도쿄대학교에 관한 소개와 함께 철학과를 소개하고 스다 마미치와 니시아마네가 네덜란드로 유학 간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철학이라는 말이 바로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철학이라는 말은 다른 경쟁 용어들을 제치고 필라스피의 번역말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라스피가 조선에 소개된 것은 조선말 천주교 선교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때는 비록소비아 또는 비록소비아로 업력되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조선에 소개된 것은 1888년 2월 한성주보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한성주보는 철학이라는 이름만 언급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소개도 없었습니다.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됨으로써 철학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라스피의 번역말로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철학은 일본의 계몽사상가 니시아마네가 지었다. 둘째, 니시아마네가 처음에 쓴 말은 희철학이었다. 셋째, 철학이라는 말은 1870년부터 니시아마네의 글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874년에 백일신론이라는 출판물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넷째, 니시아마네는 희철학에서 희를 뗌으로써 유학과 결별했지만 학을 붙임으로써 피타고라스와도 결별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